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아론입니다. 와우. 세부웨이가 추천하는 세부 여행 짠내 투어 그 1탄 필리핀 세부 소토 그란데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1박 2일 동안 얼마나 저렴하고 재밌게 보낼 수 있는지 같이 가보실게요. 고고고! 마부하! 지금 체크인 하려고 네 소토 그란데에 도착했습니다. 아 오케이 땡큐. 여기가 바로 조식 먹는 네 식당이라고 합니다. 소토 그란데는 네 아무래도 저가 리조트 호텔이다 보니까 네 그 식당이 수영장이 비치가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비스타마르, 소토그란데, 라미라다. 그래서 소토그란데에서 아침을 먹고요. 그 다음에 비스타마르에서 비치를 이용하고 네 그 다음 라미라다에서 수영장을 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 리오랑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오야 방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 방키 우리 몇 통가 봐봐. 305로 갑시다. 자 305로 고고고. 리오야 여기는 호텔이래. 자 엘리베이터 눌러주세요. 오 맞았어. 자 룸에 도착했습니다. 따라따따따. 리오 어때? 좋아. 좋아? 오, 생각보다 깨끗하다. 그지 리오야? 오케이 괜찮아? 자 수영하러 갑시다. 고고고.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어제 아론이 소개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소토그란데에서 1박을 와우. 보냈습니다. 어제 밖에 석양 보면서 치킨 뜯었고요. 맥주 한잔하고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리리오도 잘 잤어요? 침대도 넓어서 편하게 아주 푹 잘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식을 한번 먹으러 가볼 건데요. 조식은 또 어떤지 한번 가서 볼게요. 처음에 복도를 봤을 때 좀 너무 올드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여기 복도는 복도랑 엘리베이터 이런 건 조금 오래됐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방은 괜찮았어요. 크기도 넓고. Good morning. Room number 305. Ah, breakfast. 305. Ah, is it okay? Any table? We can. Good morning. Good morning. 어, 밖에도 괜찮네. 그럴까? 우리 밖에서 온 거 괜찮아? 요즘 세부 날씨가 되게 시원하고 좋아요. 그냥 막 덥지 않아요. 아, 그렇지. 그렇구나. 조식 뷔페가 아니고요. 여기서 세트 메뉴를 골라야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종이를 세 장 받았습니다. 한 사람당 하나씩 메뉴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어식 아니면 미국식. 아, 그동안 저 일이 많아서 좀 바쁘고 힘들었었는데 가깝게 이렇게 하루 저렴한 가격에 와서 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얼마였죠? 날짜에 따라 조금 다른데 제가 아고다 검색해봤을 때 5만 원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괜찮고 어제 저희가 잠깐 수영장에서 놀았는데 사람이 없고 되게 여유롭고 한적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로컬 느낌이 나서 더 편하게 즐겼어요. 자, 조식 메뉴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만 하네요. 리오는 핫케이크 소세지, 저는 생선이랑, 생선 이름 뭐라고요? 방우스? 방우스. 그다음 베이컨, 오믈렛, 빵, 이렇게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필리핀 국가 시작. 마영 먹일요 불나상 실랑아영 아라우낭 부소 사디피노이노아이 루방이니낭 뚜양망 먹일리 사영나 루피 띠까빠시티이앙닝나나 이제 한국 애국가 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끝나진 않았지만 좋아야시 루방이니나 까야사요 띠띠댄 이게 끝이야? 한국 애국가 시작! 크게! 도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켜 임화력 항상 태양사랑 대항으로 길이 보자 하세. 자, 아침 조회 끝! 안녕! 안녕! 막 빨리 나가면 비싸야? 오, 막가 이소리야쿠 비싸야 오, 깜마이. 까발로 깜마이. 아, 네, 나 안 깜마이. 시기바 고, 오, 또 온. 아, 시기바 강스타디. 땡큐 very much. 자, 여기서 타올이랑 팔찌, 리오야 팔찌 보여줘봐. 체크인 카운터에서 팔찌랑 타올 빌려서 지금 비치 쪽으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여기 비스타마르 쪽으로 들어가면 비치 그리고 수영장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피니트 풀 여기에다가 짐을 좀 놓고 바다 쪽으로 갑니다. 와! 여기가 되게 작고 아담한데 와! 여기 곳곳에 이렇게 유아 풀이 있어요. 수심도 많이 깊지 않고 애들 놀기 잘 되어 있더라고요. 바다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해 나온다, 해 나온다. 자, 이곳이 저희 소토그란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비치입니다. 근데 여기 선베드나 이런 게 없어서 걱정했는데 뿌야한테 요청하니까 하나 배달해 주네요. 와, 햇빛 난다, 햇빛 난다. 좋아, 좋아. 근데 모래는 그렇게 막 고르지는 못해요. 여기가 다 자갈이나 이런 거 좀 많긴 한데 아쿠아슈즈 꼭 있어야겠네요. 그래도 바닷속이 물고기도 보이고 깨끗하다고 하니까 한번 리오 아빠 들어가서 스노클링 재밌게 놀아요. 와, 준비운동하고 옳지. 리오 화이팅. 저희밖에 없어요. 오늘이 일요일인데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수영하는 사람은 저희밖에 없나 봅니다. 아, 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 좋고 여유롭고 한적한 일요일 아침입니다. 자, 우리 리오는 잡은 불가사리를 다시 바다에 풀어주러 갑니다. 안녕! 불가사리야! 오! 잘했어! 리오 멋져? 그래, 이제 수영장으로 가봅시다. 스노클링은 어떻게 바다에서 성공해보셨나요? 해봤어요? 아, 수영장으로 갈게요. 자, 모래를 털어내고 이렇게 수영장 쪽으로 이동해봤습니다. 어린이들도 놀기 좋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어제 이쪽 인피니트 풀에서 놀았는데 깊이
거리도 좋고 바다랑 이렇게 수영장이랑 한눈에 보이는 곳이라 사진도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미호야! 네, 저희 소토그란데에서의 1박 즐겁게 알차게 잘 보내고 가고요. 별 기대 없이 와서 그런지 저희는 생각보다 아주 만족하면서 하루 푹 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내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집에 가서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쉬려고 합니다. 이제 집으로 갈게요. 저희 세브웨이를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 살라마포 감사합니다. 안녕.